안녕하세요. 산사람입니다. 오늘 신화를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감상을 하다 보니까 또이 산반중투인데 이참 사연이 참 많은 산반중투였습니다. 이게 이캔 사람한테 한쪽 분주 받아가지고 분주해 주신 분은 키우다가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분주 받으신 분이 한 8년인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원래는 이게 3반이었습니다. 3반. 근데 8년 정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게 산반중투로 발전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산반중투 발전된 쪽으로 요 보시면 이렇게 산반중투가 남아 있습니다. 그 발전된 쪽으로 제가 이제 분주를 받아가지고 키우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산반중투로 이렇게 예쁘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. 아주 멋집니다. 그리고 올해도 신화가 이게 탄력 받아가지고 무주보다도 더 늘습니다. 광엽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. 이쁘지? 무늬도 엽선도 좋고 또그 옆에 보니까 아따 이쁘게 올라옵니다. 이 황산반 입변 황산반입니다. 아주 멋집니다.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. 옆에 여기는 또 이렇게 금붕어들이 이렇게 미꾸라지 두 마리하고 이렇게 금붕어가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섭은 저 수족관에서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좋아하는 호복륜입니다. 아주 무늬도 멋지고 잘 생겼습니다. 신화도 지금 빵빵하게 완전 환엽변을 해가지고 쭉 올라오는데 이쁩니다. 우리 한번 보십시오. 확실히 이 남쪽뿐만 아니라 이 제가 어제 거북이 쪽으로도 이제 관심이 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거북이도 이런 변이종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또 굉장히 비싸더라고. 난초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변이를 일으키는 것들은 또 굉장히 고가품들입니다. 그리고 이래 한촉 한촉 이 성장할 적이마다 이 가격대들도 굉장히 틀리집니다. 이게 난초들은. 물론 희소성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은 아 이쁩니다. 이쁜 황산반인데 신화가 좀더 컸나? 아 조금 더큰것 같습니다. 아 멋집니다. 오늘도 이것으로 영상을 또 마쳐야 되겠습니다. 또 너무 길면 또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잘라가지고 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장마가 온다는데
오후부터는 전국으로 비가 많이 오니까 비 피해 없도록 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.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